자,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. 서울역에 기존의 철도와 지하철 7개 노선에 더해서 5개 신규 노선이 추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 자, 국토부는 서울역을 통일시대 유라시아만 교통허브로 개발한다라는 목표 아래로 이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고 하는데요. 현재 서울역에는 경부 호남고속철도 그리고 경부 호남일반철도, 경의 그리고 중앙일반철도, 서울과 천안까지 광역철도 그리고 지하철 1호선, 4호선, 공항철도 등 총 7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. 자,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서울역에는 앞으로 또 수색부터 서울역까지 그리고 광명과 고속철도,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과 B노선, 신분당선 그리고 신안산선 등 5개 노선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국토부는 이들 5개 노선을 서울역 지하 공간에 배치해서 철도와 지하철, 버스를 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 시스템을 만들고 지상부에는 상업과 유통시설을 조성한다라는 구상이라고 합니다. 특히 수색부터 광명역 그리고 서울역 고속철도는 지하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이 구간을 지나는 모든 고속철이 지하로 다니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